안녕하세요, 핫도그입니다. 꿀덕이 없이 돌아온 핫도그 TV의 각자 먹방어. 오늘의 깐땐집. 저녁에 좋은 음식 때 감기를 하는 음식. 아, 저는 나빠지는 음식 갈게요. 주체가 평소에 안 되는 스타일. 저도요. 약간 팬티랑 팬티 빵꾸가 다 돌려. 저는 바지 몇 개 버린지 모르겠어요. 지금도 노빤스러워 있거든요. 그럼 카메라에 보여주겠어요? 일어서 한번.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얼굴 상부터가 말상이라고 하죠. 나상, 말정형. 원래 코가 큰 사람이 정력이 세다 보면. 그래요. 아, 제가 코가 크잖아요. 근데 저도 한 코 하는데 아, 근데 이 친구는 못 이겨요. 다리 찌면 찔수록 저 코부터 찌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럼 밑에도 같이 찌는. 네, 같이 쪄요 저는. 그럼 발 내릴 때 같이 커진다는 말이에요. 아! 팔이 10kg 쪘어 지금. 그래서 오늘 특별한 콘텐츠인 만큼 여성 스태프들이 없어요. 민망할 수가 있을까봐 저희 이제 남자들끼리만 찍습니다. 네. 그래서 누가 뭘 먹을지를 게임을 통해서 정할 건데, 첫 번째 판은 팔씨름, 두 번째 판은 발씨름. 결론이 안 나면 가위바위보로 정하겠습니다. 팔씨름 자신 있냐? 팔씨름 자신 있어. 맞아. 너 좀 운동 아니야? 아, 난 세다. 잠깐만 이렇게. 아 좀 이런 걸 좀 하지 마. 아, 진짜로. 아 진짜로? 아 공식룰로 가야 돼. 이거 뭐야? 공식룰로. 이게 공식룰이야? 아 진짜로 깊이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. 진짜로. 잠깐만 그 이러면 내가 힘을 줄 수가 없네. 아 내 힘이 안 들어가. 시작! 야 넌 나보다 이기겠다. 야 근데 이거 잠깐만. 야 이거는 야 무슨 세금을 실어가지고 하얗죠. 다음 발씨름으로 가자. 이긴 사람 공 정하지. 가위바위보. 준비 시작. 자. 이 새끼 시작하기 전에 뭐기 시작하고 있어. 너 진짜 이기고 싶나 보다. 준비 시작. 어 엄마. 뭐지? 1 2 1 2 1 2 1 2. 그럼 음식을 정해 주시죠. 당연히 종량이 좋은 걸 먹어야지. 되게 자신 없나 보다. 아 나는 좋아. 난 감태가 좋아. 친구가 괜찮겠어? 어. 어? 아 난 자신 있으니까. 어. 아 주세요. 뭐야? 아 맞다. 나 이게 꿀 못 먹지 않았어? 아연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함유돼 있어서 전자 운동성에 관련해서 최고로 좋다고 합니다. 오, 아연이 많아가지고. 아 이거 많이 먹으면 아연맨 되냐? 식품은 두 분은 여성한테는 좋지만 남성한테는 억제를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. 오 별로 안 좋아.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되세요. 네. 아 이거 완전 샌드부네. 깜빵 출소하고 뭐 이거 먹는 이유가. 깜빵이라는 표현보다는 교도사라는 표현을 써주세요. 감옥. 너 분명 이겼는데. 신기한 겁니다. 진짜 좋은 거야. 아 좋은 거죠. 좋은 거. 들어요. 아 이게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정력이 너무 좋아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. 기분 탓인가? 혼탄했던 마음 좀 누그러드는 것 같기도 하고 먹으니까 딱 내가 왜 얘를 이기려 하였느냐. 이기고 지는 것 같지 않나? 아 이런 마음이 약간 드네요. 근데 이거 잘 못 먹거든요. 제가 왜 벌칙 받는 거야? 제가 난 왜 이겨도 항상 이렇게 고통 받아? 아 막 내가 못 먹는 건 아닌데 먹으면 토할 것 같아. 그게 못 먹는 거지. 한번 먹어볼게요. 아 왜 벌칙 받냐고? 먹으면 먹을수록 비린내가 너무 많이 나. 야 이거 얼마나 맛있는 건데 그 맛으로 먹는 거야? 두부가 상역 감퇴되는 건 난 몰랐네. 너 좋아해? 응? 응. 굴을 왜 좋아해? 맛있어? 맛있지 않습니까? 하나 더 드시는 게. 아 좀 그게 아니고 지금 성기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그만 먹지. 넌 이러다가 성기가 사라지겠어 자기야. 그만 먹어. 자, 다음 음식 주세요. 자 이건 뭐야?
아. 군대에서 많이 부딪혔지 않았어? 소나무 두. 나는 뭐야? 이거 보니까 장어네. Holy shit! 소고기에 1,000배 넘게 해당되는 비타민 A가 함유했다고 합니다. Holy shit! 그 옆에 있는 부추 또한 성 기능이 활발한 효능이. 그래, 야, 부추 먹으면 원래 저녁 종류 아 그래? 그냥 먹을게 좀더 아니 근데 저도 좀 집어넣어줘 아아 신경을 안 써주세요 자 요거는 뭐야? 콩나물이요 요거는? 콩나물이요 요거는? 콩나물이요 다 집었죠 이 정도면 그럼 슥 맛을 한번 볼게요 양념장어거든요 이게? 뭐야? 뭐세요? 먹었네? 이 장어꼬리가 제일 좋다며 와 꼬린 내가 먹어야지 오케이! 오케이! 오케이 넌 잊었다 접시에 담으면 되죠 그냥 제가 알아서 남 건 한 마리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닐까? 아 진짜 괜찮아 한 입만으로 내 메인 요리를 다 가져가면 어떡해 거덜났는데? 아 이 접시 한 입만이 제일 좋네 이 새끼는 이거 한 입만 무조건 먹어 먹고도 남어 아니 좀 아까워 장어가 이거 얼마짜린데 너 지금 먹은 게 15,000원이야 와 와 나 진짜 맛있다 달달구리 한 게 맛있네 오 쫀득쫀득해 직화 장어야 그치? 근데 장어가 쫀득쫀득해 완전 쫀득이야 너무 맛있어 근데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여기서 다 먹었거든 그럼 저는 쌈이랑 부추랑 장어 두 개 같이 먹어볼게요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이놈 지금 뭐 하시는 거야? 뭐가? 뭐 하시는 거야? 아무것도 안 했는데? 사무실에서 저 혼자 장어를 한 마리 때려볼게요 사무실에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렇지 맞지? 그렇지 여기 남자 피디들도 있으니까 제가 한 입씩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혹시 이거를 이만큼 주는 이유는 맛있어? 밸런스가 안 맞다 친구야 없잖아? 없잖아 민국무 민국무 콩나물이 아, 내 몸에는 좋을 거야 저거 갑자기 되는 게 몸에 좋은 건가? 다음 음식 주세요 와... 뭐예요? 야간문이 야간문 누구야? 야간문이 뭔데? 정력 증강으로 유명해 이걸 끓여 먹으면 그렇게 좋대 게임을 통해서 한 번만 드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빠리 렛츠 빠리 정력에 좋은 운동 중 하나로 관략근을 치고 있고 정답! 아 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진짜 응차 바다의 우유라고 부르는 굴이 있잖아요 네. 땡땡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정력에 좋다고 합니다 아 아연이라니 아연 야간문 렛츠 게리 저는 생 야간문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사무실에 두고 먹을게요 와? 와? 와... 아 근데 맛있어 와... 너무 좋아? 야, 한 입만 해 추천한다 한 입만 밸런스는 맞춰야 돼요 아... 이야... 아, 나 많이 먹었어 이야... 이야... 깜짝깜짝 오우씨 그럼 둘 다 한번 일어서 볼까요? 일어서 먹을까요? 자, 왜? 하나, 둘, 셋. 안 돼. 자, 마지막. 어, 뭐야? 내가 음식입니다. 샐러리는 카사노바도 지겨웠다는. 아. 그리고 바나나는 무양 그대로 좋습니다. 뭐라고? 좋습니다. 근데 이거는 왜 정력이 안 좋아요? 튀김류의 이제 음식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. 콜레스테롤이 좀 이게 혈관을 아. 막는 거지, 그러니까. 혈관을 막으니까. 바나나가 부포네틴이라는 성분이 발기부전이나 정력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. 왜 도일 이름이 부포네틴인데? 저는 영어 이름 시알리스라고. 야, 내 영어 이름 비아그라야. 친구야, 반갑다. 어. 내 북한 이름이 김성기. 아, 성기동이라거든. 내 북한 이름은 성기동. 편안하다. 저는 오늘 집에 가서 일기를 쓰고 갈 겁니다. 제가 왜 이기려고 하였는가? 왜 장어를 뼈도 먹으려고 하였는가? 좀 후회하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력 특집 콘텐츠를 해봤어요. 이분은 지금
속세에서 탈출하셨고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편안한 각자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핫뜨거였습니다. 월월